가는 길에는 911 카레라 4S 쿠페를 타게 됐습니다. 사륜구동의 좀더 고성능인 모델이죠. 일반 카레라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는 카레라 S4S가 먼저 들어왔고요. 기술 대원 뭐 표시됐다시피 3.0 6기통 엔진에 450마력의 최고 출력을 냅니다. 최고 속도 306km라고 하는데 뭐 별로 내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뭐 다른 모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충 살펴보면은 동력계, 구동계 관련된 부분은 8단 PDK 들어가 있고요.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리어 엑셀 스티어링, 스포츠 배기, 그리고 세라믹 컴포지 브레이크, 비싼 거 들어갔네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그리고 앞바퀴 20인치, 뒷바퀴 21인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 360도 카메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등등 들어가 있고요.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격이 1억 7,030만 원인데 옵션 가격이 6,220만 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의 값은 2억 3,250만 원이 되겠군요. 기본적인 디자인 틀은 뭐 이전 세대 전통적인 911과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은 이 가운데에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넓은 형태의 윗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특이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턱을 주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면 가운데에 이렇게 평평하게 놓인 스위치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공기 배출구, 이 부분은 고전적인 911의 디자인을 반영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 아래 센터 콘솔 부분은 최신 다른 포르쉐 모델들과 거의 비슷하게 구성을 해놨고요. 비교적 자주 쓸 수도 있고 탑승자의 취향을 많이 가리게 되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기능은 버튼을 따로 분리를 해서 위아래로 배치를 해놓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컵홀더에 인색한 포르쉐답게 컵홀더도 가운데 하나만 놓여져 있고요. 운전석용 컵홀더는 센터 콘솔에 있지만 동반석용 컵홀더는 글로브박스 옆에 있는데요. 뭔가 동반석용 컵홀더는 가면 갈수록 홀대받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시트는 기본적으로 뭐 운전석이나 동반석이 같은 디자인의 스포츠 시트이기 때문에 뭐 승차감, 착좌감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스포츠 시트 자체의 굴곡이나 형태 이런 것들은 몸을 잘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고요. 시트 높이 상당히 낮고 발을 거의 곧게 뻗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앉게 됩니다. 앞뒤 거리 조절은 뭐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희 좀 시트를 좀 앞으로 당긴 상태인데도 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적 여유는 충분합니다. 차체가 커진 만큼 뒷좌석이 여유가 좀더 생기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는데 뒷자리가 메인인 차는 아니기 때문에 운전석 공간의 여유가 크다라는 그런 점이 더 크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카레라 4S의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하이엔 쿠페와 비교하면 거의 뭐 땅바닥에 붙어서 가는 수준의 지상고를 가지고 있는 차죠. 주행 모드를 일반 모드로 놓고 달리고 있는데도 엑셀러레이터에 밟는 정도에 따라서 빨리빨리 변속이 이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변속 속도 그리고 반응 상당히 빠르네요. 엑셀러레이터 반응 상당히 탄탄한 그 담력이 있어서 섬세하게 조절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속할 때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좋네요. 엑셀을 오프했을 때 뚝 떨어지는 회전수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스티어링 휠의 지름 작은 데 비해서 아무래도 변속 패들은 조금 더 작게 느껴지는데요. 조작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뻗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배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변속기의 수동 모드는 레버 아래쪽 버튼을 눌러야 선택이 되고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 시원한 가속감도 좋지만은 브레이크의 정확성, 뭐 탄탄한 제동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911을 늘 그래왔지만 992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밀도가 더 치밀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날로그 엔진 회전계 회전 한계는 7400rpm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속하면서 한 7000rpm 정도까지 써봤는데 6000rpm 정도에 이를 때까지도 엔진의 힘이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은 들지 않네요. 일반 도로에서 가속을 하고 달리는 데에는 아쉬운 느낌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포트 모드에서 가속하다가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뒤에서 터지는 소리가 나는 배기음의 효과도 상당히 묵직한 느낌이 들도록 조율을 해놨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트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함께 스포트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요. 9V를 시승할 때에도 제가 시승기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GT 성격의 차가 된 듯한 느낌이다, 그런 식의 표현을 했었는데 9V에서는 그런 여유 있는 느낌에 좀 더 밀도 있는 그런 세팅으로 탄탄하게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달리는 상황이라 그러면 굳이 수동 모드에 놓지 않더라도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따라서 변속기가 정말 빠르게 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굳이 수동 모드로 놓지 않아도 아쉽지 않게 필요한 만큼의 가속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스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스포트 모드에서는 좀 더 반응이 더 민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카레라 4S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로도 구동력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앞바퀴의 느낌이 더 접지력이 잘 확보가 되는 그런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레라 4S와 카레라 S 혹은 카레라와 카레라 4의 차이는 사실 코너링, 핸들링 특성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사실 두 가지 버전을 고루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정지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스티어링의 안정감이 높기 때문에 가속하거나 제동하거나 일반 도로에서는 상당히 스티어링의 묵직한 느낌을 더하는 그런 정도로 사륜구동 시스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아래 움직임을 잘 억제하면서 차분하게 달리는 이런 특징은 스포츠카인 만큼 좀 더 스포츠 주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시승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좋겠습니다. 주행 특성이나 성능 이외의 측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제가 몰고 있는 차의 앞에 선두차로 다른 992가 달리고 있는데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넓어진 데 비해서 테일램프의 그 좌우 너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램프의 너비가 좀 좁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의 964라든가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체 너비만큼의 테일램프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물론 LED로 강렬한 빛을 내기는 하지만은 과거의 911, 고전적인 디자인의 911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램프가 켜지지 않았을 때 시각적인 강렬함은 좀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상대적으로 배기구라든가 배기구 양쪽에 있는 공기 배출구 모양의 구멍들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엔진의 존재감을 더 뚜렷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룸미러로 보이는 차의 앞모습을 보면 전통적인 911의 스타일이 느껴집니다. 헤드램프 하나에 4개씩 켜지는 주간주행 등 그 아래로 상당히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더미 그릴 이런 것들이 공격적인 느낌을 좀 더하기도 하고요.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차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인 요소, 포르쉐 팬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실내로 잠깐 돌아와 보면 계기판의 가운데 부분에 아날로그식 엔진 회전기를 놓고 좌우에 LCD 디스플레이를 배치한 것은 다른 모델들과 비슷합니다. 다만 스티어링 휠과 디스플레이 사이의 거리라든가 그런 요소들 때문에 운전석에 앉아있으면은 안쪽에 있는 세 개의 원만 눈에 잘 들어오고 가장자리에 있는 조그만 가장 작은 원형 계기는 스티어링 휠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뭐 개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보게 되는 정보들을 안쪽으로 배치를 하고 바깥쪽에 자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보들을 배치하도록 설정을 해놓으면은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속도는 뭐 디지털 방식으로 크게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은 엔진 회전계 아래쪽에도 그 작은 숫자로 현재 선택한 기어와 함께 표시가 되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요. 평범한 도심의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탄력 있는 탄탄한 조작감, 스티어링 휠의 조작감과 각종 페달의 조작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만든 차를 타고 있다, 잘 조율한 차를 타고 있다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1963년에 911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이후로 911은 늘 데일리카로 쓸 수 있는 스포츠카를 지향을 해왔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스포츠카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해왔고 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911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언젠가 돈을 충분히 갖게 된다면은 한 대쯤 사서 데일리카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입니다. 사실 지금 몰고 있는 카레라 4S 같은 경우에는 카레라 시리즈 중에서는 GTS 말고는 가장 강력한 모델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996세대에 가장 강력한 성능을 냈던 모델인 터보 S가 냈던 최고 출력이 450마력이었습니다. 몇 세대 전에 포르쉐의 최고 성능을 내는 모델과 지금 그나마 중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카레라 4S가 같은 성능을 내는 엔진을 얹고 있다는 뜻이죠. 정말 짧은 시승이지만은 그리고 상당히 제한된 조건이었지만은 역시 오랜만에 타보는 911 부족함 없는 성능을 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긴 시간 차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